안녕 여러분! 이번 영상은 투비건으로부터 제품과 영상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비건은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인 PETA를 통해 비건 브랜드임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와우. 제품의 원재료부터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동물 실험을 배제하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와우. 제가 비건 화장품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보고 잘 맞으면 꾸준히 써봐야겠어요. 브랜드에 여러 화장품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짜란! 이것입니다. 컬러푸드 시리즈 중에 그린 글로우 크림입니다. 컬러푸드 시리즈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쇼 많이 있는데 제가 주요적으로 특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 이 제품이에요. 그린 제품. 짠! 이렇게 생긴 크림이고요. 스패칠라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크림 바르는 단계에서 얘를 발라주면 되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렇게. 와, 제가 향을 저번에도 맡아봤는데 되게 향긋하고 향이 좋아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왜지 이게? 맛있는 냄새 나요. 이건 진짜 맡아봐야 돼. 맛있을 것 같아. 색깔도 이래가지고 메로나 같아가지고 되게 달달하고 상큼한 향기가 나거든요? 이렇게 안에 제형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수를 하고 스킨이랑 앰플까지 얼굴에 바른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크림 발라볼게요. 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뭐가 뚜껑에 묻어있으면 안 돼요. 깔끔하게. 스패출라보다는 사실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대신에 완전 깨끗한 손. 특히나 얼굴에 뭐를 발라야 할 때는 무조건 깨끗한 손으로 합니다. 손 씻고 나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만지네.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다.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아무튼 손으로 해볼게요. 일단 한번 벌어요. 뚜껑 하나 덜고 먼지 들어가기 전에 얼른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이런 색깔이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이 피부 진정에 효과가 좋다고 해요. 우리 요즘에 마스크 끼고 다니느라 완전 피부 숨 못 쉬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정, 피부 진정 해주는 화장품 좋은 것 같아요. 양손으로 잘 발라줍니다. 꼼꼼히.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까지. 목에 화장품 안 바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까지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도 아예 써있더라고요. 목까지 바르라고.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왔죠. 로션 바를 때 항상 이렇게 여기 마사지 같이 해줘요. 이쪽 이렇게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이 목까지. 그리고 여기가 림프관이잖아요. 여기 림프 마사지도 이렇게 종종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은 노폐물 대체를 돼가고서 피부 미용에, 우리의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림프 마사지도 덤으로 같이 해주고. 원래 평소에는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카메라 앞이어서 많이 안 했어요. 우선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고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끈적임도 없어요. 끈적임 없이 촉촉합니다. 광나는 것 같지 않아요? 촉촉해. 괜찮은데? 좋은데? 그리고 제가 아까 양을 꽤 많이 덜었거든요? 일부러 목까지 많이 바르려고 많이 덜었는데 뭐 번들거리는 거나 무거운 감 없이 피부에 이렇게 착착착 잘 발라줬어요. 여기에 보이시는 제품들 각각마다 효능이 다른데 요거 그린 제품은 피부 해독과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이 느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자다가 일어나도 얼굴에 베개 자국 하나 없이 그랬는데 점점 나이 들면서 막 베개 자국도 남고 한 번 남으면은 되게 오래 가고 그리고 상처도 한 번 나면은 점점 잘 안 아문단 말이에요. 아무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뾰루시나 이런 거 뭐 하나 나도 옛날에는 금방 사라졌는데 이제는 그게 재생하는데 속도가 좀 걸린단 말이죠. 피부도 같이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 제품이 우리 피부의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꾸준히 발라보면은 효과가 있겠죠? 이 그린에는 아보카도 오일, 키위 추출물, 케일이 추출물, 양배추이 추출물, 브로콜리 추출물, 녹차 추출물, 논이 추출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보면은 그린 생각나지 않나요? 정말로 이 초록색! 딱 이 초록색이 생각나는 그런 야채들과 과일이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비건 브랜드이다 보니까 여기 포장되어 있는 이 박스도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얼스팩 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얼스팩 종이가 뭐지 처음 들어봤는데 찾아보니까 100% 생분해가 되는 사탕수수로 만든 비목재 친환경 종이래요. 신기하죠? 사탕수수로 만들어져갖고서 쓰레기를 버려도 100%, 99%도 아니고 100%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여기 써있는 여기 글씨들 있잖아요. 이런 글씨들도 잉크가 콩기름 잉크를 사용했대요. 진짜 완전 저 여기에서 진짜 놀랐어요. 와, 여기 잉크까지? 와, 이거는 진짜 섬세했다. 진짜 잉크까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꼼꼼해 꼼꼼해. 이렇게 투비건에서 제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투비건 측에 협찬 연락을 받았을 때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수익금의 일부를, 수익률의 일부를 아프리카 토고 아이들의 분유를 후원하고 있고, 네팔 HIV 감염 아동들을 치료하는 데 도와주고 있고, 인도네시아 빤뚜바닥 마을에 보건 의료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제품들 꾸준히 잘 써보고 그 후기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